저는 여러분과 함께 맥추절을 지키라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바로미터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이 감사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몇 가지 절기를 주셨지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말씀을 보면 제목이 맥추절을 지켜라. 좀 딱딱하지요? 지켜라. 왜 그렇게 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명령입니다. 자, 근데 이 맥추절은 몇 가지 이름들이 있어요. 그 하나는 오순절입니다. 하나는 초실절이에요. 또 칠칠절, 맥추절. 그 하나의 절기를 가지고 네 가지 이름을 섞어 쓰고 있다 이 말이죠. 그 왜 칠칠절이라고 했느냐? 유월절 지나고 난 다음에 무슨 절기? 유월절. 유월절 지나고 난 다음에 49일째. 칠칠이 49. 그 49일을 지난 절기다 해서 칠칠절이라 그렇게 얘기를 또 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은 첫 열매를 드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열매를 거둔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다. 그래서 초실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오순절, 이 말은 그러니까 칠칠 49일이 지난 50일째 절기를 지킨다 해서 오순절. 그렇게 해서 이 오순절은 우리 구원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구원의 열매가 시작된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맥추절은 우리 육신의 열매를 처음으로 얻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영적으로 깊은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제 맥추절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해석하자면 보리 추수를 한 뒤에 드리는 감사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렇다면 보리 농사 짓지 않는 성도들에게는 왜 맥추절을 지켜야 합니까? 성경에 나타난 맥추절은 첫 열매의 추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맥추절 첫 열매는 시간적으로 첫 번째 수확한 것을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모든 수입을 대표하는 첫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광야 생활 내내 40년 동안 한 가지만 먹었어요. 아침에도 만나, 점심때도 만나, 저녁에도 만나, 다음날도 만나, 그 다음날 만나, 만나, 만나. 언제까지? 40년 동안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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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만 먹었어요.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신들이 손으로 농사를 지어 첫 수확을 거두었어요. 첫 이삭입니다. 얼마나 먹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먹지 말라는 거예요. 첫 이삭은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은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리고 이 첫 열매에 대해서 19절에 말씀합니다. 내 토지에 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추수해서 첫 열매를, 첫 열매 중에서 가장 좋은 것 손대지 말고 그거 하나님 전에 드려라.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맥추절, 이 감사절 예물은 선악과와 비슷해요. 선악과와 비슷한 거. 이거는 손대면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반드시,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맥추절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강력하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맥추절기를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한 이유가 있어요. 잠언 3장 9절에서 10절에 거기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께서 왜 첫 열매를 손대지 말라 한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예? 예. 그리하면 따라합시다.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해가 됩니까? 왜 맥주절에 첫 열매를 손대지 못하게 했는지? 내 창고를 내가 채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이 절기를 주신 목적은 너희를 위한 것이에요. 따지고 보면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주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것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말이죠, 손주가 할아버지에게 맛있는 것을 주면은 할아버지가 그래 알았다 하고 턱 먹고 집어치우는 그런 이상한 할아버지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손주가 그런 걸 주면은 얼마나 그게 이쁜지 당장 입에서 다른 말이 나와요. 너 뭐 먹고 싶니? 이러잖아요. 그렇죠? 네. 할아버지가 너 뭐 사줄까? 이러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맥주 감사절은 반드시 지켜라. 왜? 하나님이 너에게 창고를 채우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목적을 우리가 잘 알아서 이해를 해 주셔야 맥주절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첫 번째로, 그럼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라. 어떤 마음으로요? 예,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16장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 여기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네. 복을 주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복 받았지요? 건강의 복 받았지요? 네, 받았으면 아멘해 보세요. 생명의 복 받았지요? 건강의 복 받았지요? 믿음의 복 받았지요? 가정의 복 받았지요? 자녀의 복 받았지요? 네, 직장의 복 받았지요? 네. 잠깐 이것저것 생각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할 것이 수만 가지예요. 수만 가지. 예, 눈 뜨면 감사할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이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복을 받았다고 세어보라 그러냐? 예,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감정을 좀 조금 내려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계 인구 가운데서요, 전기불을 보지 못한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 줄 압니까? 20억 명입니다. 20억. 예. 여러분, 생수를 먹지 못하고 오염된 물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되는 줄 압니까? 10억 명이 넘습니다. 예. 10억이요, 억. 예. 여러분, 하루에 세 끼 먹는 나라 많지 않아요. 여러분, 천 원 이하의 돈으로 하루를 사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12억 명입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단돈 만 원이지만은 은행에 만 원이라도 저금한 사람이 여러분 세계 인구 몇 명인 줄 아세요?
6억 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단돈 만 원이라도 내가 저금할 수 있다면 6억 명 안에 들어가는 잘 사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너무 잘 살죠? 따라합시다. 이야, 너무 잘 산다. 행복하다. 감사하다. 네, 감사한 줄 아십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감사의 제목들을 살펴보면 감사할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다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생활이 열정이 없고 네,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할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하나님 아는 것만큼 신앙생활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이 형식적이면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알면은 신앙생활이 뜨거워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내 하나님을 아는 정도가 내 신앙생활에 그대로 투사되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신앙생활이 약하고 뜨거운 것은 하나님과의 어떠한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불행한 환경 속에서 살면서도 정말 감사하면서 자기 인생을 성공으로 만든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그 불행 때문에 그 더 노력해서 인생을 멋있게 사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자,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 보세요. 여러분 1년도 안 돼서 열병을 앓지요. 그래가지고서 그 병에 의해서 앞을 볼 수가 없어요. 그 소경이 되었지요. 그 다음에는 귀가 들리지 않아요. 예? 듣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말을 못해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이 헬렌 켈러가요, 예? 워터라고 하는 이 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 한 단어를 입에서 하는데 7년 걸렸어요. 7년 걸렸어요. 물이라는 말 하나 배울 때 7년 걸렸다. 그런데도 이 헬렌 켈러는 눈 뜨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것 감사합니다.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응? 그런 일생 동안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내가 한 3일만 눈을 떠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를 좀 내가 한 번만 보았으면 좋겠다. 내가 내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 거울로 내 얼굴을 좀 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 가족들 좀 보았으면 좋겠다. 헬렌 켈러는 그게 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래도 그는 일생 동안 감사하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뭐 억울하고 예, 막 원통하고 그냥 마음이 우울하고 막 그냥 분노가 생기고 이런 것들은 왜 그런 현상이 있는가? 비교의식에서 그런 거예요. 비교의식에서. 그러니까 나보다 잘 사는 걸 못 봐주는 거예요. 예. 나보다 잘 사는 사람 보면 그냥 속에서 불이 올라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내버려 두세요. 예. 그 사람이 정직하게 해서 돈 벌었든지 사기쳐서 돈 벌었든지 그냥 내버려 두고 잘 사는 사람 사는 대로 내버려 두세요. 분노 가질 필요 없어.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봅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보내주었어. 너는 나의 가장 귀한 존재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비교하면 안 돼요. 비교하면 절대로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아, 저 사람 야 좋은 아파트 가졌네. 저거 한 5억은 나가겠네. 아유 나는 아파트가 없어.
그러면 여러분 아파트 어떻게 노력해서 가졌다고 합시다. 행복할 것 같습니까? 며칠은 행복하지만 10억짜리 아파트가 눈에 보여요. 오, 저 사람 10억짜리 가졌네. 또 노력해서 한 10억짜리 가졌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영혼이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 빌딩 가진 사람이 눈에 보인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비교해서는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행한 원인이 뭔가 옆을 보아서 그래요. 옆 사람 보면 여러분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세네카가 이런 말, 철학자 세네카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지금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지구를 주어도 행복하지 않다 그랬어요. 지구를 소유해도 행복하지 않다. 지금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의 어떤 중상층 가정에 7살짜리 아이가 권총으로 자살을 했어요. 네. 그 어머니가 그냥 텅텅을 하면서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7살짜리 아이가 왜 자살을 했느냐 하면은 자기 그 이웃집에 친구집에 가니까 이렇게 전기, 이거 장난감 자동차 이렇게 배터리 넣어가지고 웽 하고 방에 뱅글뱅글 도는 자동차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와서 집에서 사달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이해야. 네 방에 가봐. 그것보다 더 좋은 자동차 많이 있어. 그것보다 더 좋은 거 가지고 있는데 그건 뭔데 너 그거 자꾸 사달라 그러냐. 네, 안 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지방에 들어가서 빵 하고 소리가 나서 방문을 열어보니까 7살째 권총을 갖고 자살을 해버린 거야. 그럼 목사님한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 어린 아이를 위해서 엄마가 안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철없는 아이라서 해달라면 다 해주었어요. 그런데 장난감 자동차 하나 없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되겠죠. 근데 그 아이가 누굽니까? 우리 아닙니까? 왜 이 아이가 비교를 합니까? 가만히 내 방에 들여다보면 너무 좋은 건 많이 있는데 예.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다. 비교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 거기에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오늘 이 현실 속에서 여러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은 여러분 살아나요. 감사하면 여러분 너무 행복해집니다. 예. 네. 여러분 행복과 만족은 달라요. 밥 먹으면 만족감은 있지요. 밥 먹는다고 행복은 아니거든요. 배부르다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인격의 풍성함이에요. 예. 인격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에요. 이런 행복이 오늘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겠다 말이죠. 여러분 이런 책이 한 권 있어요. 모자에 제라늄 꽃을 꽂고 행복하게 살아라. 미국의 바바라 존슨이라고 하는 부인이 쓴 책이 있죠. 지난번에 말씀을 잠깐 드렸죠. 달라났던 가정에 갑자기 남편이 교통사고를 맞아서 식물인간이 됩니다. 그리고 큰아들 역시 큰 대형 트럭에 치여가지고서 죽고 말았어요. 둘째 아들은 가출해버렸어요. 셋째 아들은 당시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전사했어요. 풍지박산 아닙니까? 끝난 가정 아닙니까? 절망스러워도 이런 절망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믿음이 있었어요. 자, 여기에서 내가 절망하고 내 인생을 포기할 것인가? 다시 일어날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 나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서 잃어버린 감사를 내가 회복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억지로 일어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금이라도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감사 생활을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식물인간 남편이 벌떡 일어나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을 것인가. 그래,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 하자.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전화를 해주고 그들을 향해서 소식을 듣고 편지를 해주고, 나는 덱보다 너무 더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월남전에 미국의 젊은이들과 5만 8천 명이 전사했습니다. 그들에게도 전화를 하거나 편지를 보내면서 당신의 자녀는 헛되이 죽은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하여 고귀한 희생을 했습니다 하면서 용기를 심어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단체를 조직해서 그들을 어려운 사람들 돕는 그런 운동을 시작하니까 라디오에서 MBC,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이제는 인터뷰 요청이 와가지고서, 그래서 이분이 그냥 유명한 스타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분이 자기의 그 절망 가운데 일어난 감사 생활에 대해서 쓴 책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 책을 써서 발매를 했는데 순식간에 여러분 50만 부가 팔렸어요.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듣고 희망 전도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의 희망 전도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여러분 다 없다고 합시다. 다 없다고 합시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 받았잖아요. 우리 천국 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 평생 감사도 못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귀한 감사를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에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맥추절기를 맞이해서 우리가 한번 내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과연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귀하게 여러분 받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연말에 빚 갚듯이 오해 그게 아니에요. 깨달아질 때, 말씀 들을 때에, 마음에 울렁한 감동이 올 때에 그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감동이 안 와도 감사는 억지로 해도 열매가 있어요. 예,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봅시다.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위대해졌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이 있죠. 이삭은 아브라함의 맥추절이었어요. 왜 그런가? 100살에 난 아들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 독자 이삭 있지? 예, 하나님 그 아들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가서 바쳐라. 예? 어떻게 바칠 수가 있습니까? 100살에 났는데. 예?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여러분 믿었기 때문에 그런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많은 갈등이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그는 결국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네,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묶어놓고 칼을 들고 찌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아브라함 멈추어라. 이제야 내가 너를 알았다. 내가 너의 믿음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이제 알았다. 이제부터 내가 약속한 대로 너를 창대케 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번성하리라. 그리고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파스칼이 그랬죠? 예? 하나님은 과학자의 하나님 아니다, 따지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여러분의 하나님이 될 수가 있습니까? 따져서 여러분 하나님 되는 것이 아니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예? 예. 그렇게
믿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 이 교회 안에도 충만합니다.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 속에 이 속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충만합니다. 그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즐겁게 지켜야 합니다. 즐겁게 지키라고 오늘 말씀했지요. 그게 11절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자, 여기 보세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 그랬죠? 어떤 분들입니까? 어려운 분들이에요. 이 어려운 분들과 함께 즐겨라. 그래서 맥추절 감사 헌금은 교회 내에 어려운 사람, 우리가 사회에다가 우리가 구제사업 하는 것 있어요. 사회를 향해서 할 수도 있는데 이 맥추절 헌금은 교회 안에서 해야 돼. 왜 그러냐, 여기 보세요.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그럼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어딥니까? 따라합시다. 교회. 교회 안에서 즐거워라. 그 다음에 그 교회 안에서 어려운 분들과 이 레이인은 뭡니까? 종교인이지요? 제사장이지요? 네, 그래서 교회에서 섬기는 분들, 교회에서 생활하는,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는 분들과 주의 종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네, 이런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 이 맥추절 헌금은 헌금의 일부분은 우리 교회 안에 어려운 분을 반드시 찾아서 써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지켜야 됩니다. 12절에 보니까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러분,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이걸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맥주절을 지킬 이 감사를 드릴 때는 과거에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그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중에, 질병 중에, 가난 중에, 사고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그것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켜라 하는 이런 뜻이 이 속에 담겨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회 생활을 잘합니까? 감사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가정에서 충실합니까? 가정에서 서로 고마움을 느끼면 여러분 가정에 충실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에, 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하실 때에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귀한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내 속에 감사가 있으면 그 사람은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존귀한 사람이에요. 예. 감사는 어느 곳에나 해야 돼요. 바울은 감옥에서도 감사했지요. 다니엘은 감옥 속에서도 감사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건져주신 것 아닙니까? 예.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미국에 존스 홉킨스 대학이라는 명문대학이 있습니다. 네, 이 명문대학에서 한 교수가 학생들에게 볼티모어 지역의 빈민구를 찾아가서, 네, 그 학생들에게 한 명씩 찾아가서 그 아이들의, 그 빈민구 아이들에게 미래를 물어보고, 네, 답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네, 그랬더니 학생들 200명의 빈민구 아이를 만났어요. 네, 아이를 만났는데 놀라운 답이 나왔어요. 그 200명 가운데 90%가 나는 감옥에서 살 겁니다 그러더라는 거야. 네? 그리고 그리고 25년이 지난 다음에 역시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그렇게 답변한 아이들을 찾았어요. 찾았는데
200명 가운데 180명을 찾았어요. 180명 가운데서 보니까 불과 2%만이 감옥 생활을 하고 나머지가 건강하게 자랐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는지 조사를 해보니까 그 빈민굴에 아주 신실한 주일학교 선생님이 있었어요. 예. 이 선생님, 오로코라고 하는 선생님인데, 예. 그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오로코라는 이분을 이제 학교에 찾았어요. 찾아보니까 이미 나이가 많아서 이제 양로원에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예. 저희 대학에서, 예. 볼티모어 이 빈민굴에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에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아이들 가운데 선생님이 가르쳤던 아이들이 범죄율이 2%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무슨 교육을 시켰습니까? 그랬더니 그 오로코 선생님이 나는 그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는 그것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에 실제로 예수님 만나면은 범죄율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인격적 만남의 관계가 없으면은 여러분의 삶이 가장 어려울 때에 예수님이 역할할 수가 없어요. 나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만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 만나지 않고 이 자리에 오면은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냥 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냥, 예. 소 뒷걸음 치다가 지 잡는 식으로, 예. 죽어서 있으면 천국, 천당 있으면 천국 가고 없으면 뭐 많은 거고, 이런 분위기로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정말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목사님이 설교할 때에 그 목사님의 설교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게 내 마음에 와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은 오늘의 이 설교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리일 겁니다. 좋은 소리 듣고 가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진정한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인격적 만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